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레트로파일 위크리안.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제수계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첫 번째 맞춤법 제수계 우리말 코너입니다. 자, 우리말 코너. 자, 오늘은요. 오늘은, 고운 눈줄, 고운 눈줄, 고운 눈줄, 예, 거친 눈줄, 거친 눈줄, 예, 거친 눈줄, 그리고, 고운 대국, 고운 대국, 고운 대국, 고운 대국, 고운 대국. 이게 말이죠. 토란 줄기를 넣고 끓인 국, 끓인 국을 고운 대국이라 하네요. 고운 대국, 고운 대국, 고운 대국. 예, 고운 대국. 자. 그 다음에는 고운 때, 고운 때, 고운 때, 고운 때, 고운 때, 조금 묻은 때, 조금 묻은 때, 조금 묻은 때, 예. 고운 말, 고운 말, 예. 바른 말, 바른 말, 거친 말, 거친 말, 굳은 말, 굳은 말, 낮은 말, 낮은 말, 네. 고운 말, 고운 말 쓰기, 고운 말 쓰기, 고운 말 쓰기 운동, 예. 네. 고운 말 쓰기 운동, 예. 네. 고운 모래, 고운 모래, 가는 모래, 가는 모래, 굵은 모래, 굵은 모래, 찬 모래, 예, 이렇게. 네. 자, 오늘의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고운 눈줄, 거친 눈줄 붙어요. 고운 대국, 예, 살샷을 넣어서 고운 대국, 토란 줄기를 넣고 끓인 국, 예, 고운 때 붙어요. 조금 묻은 때, 고운 띄고 말, 바른 띄고 말, 거친 띄고 말. 근데 굳은 말과 낮은 말, 굳은 말 붙어요. 낮은 말 붙어요. 고운 말 쓰기, 고운 말 쓰기 운동. 고운 모래, 고운 띄고 모래, 가는 띄고 모래, 굵은 띄고 모래인데, 잔모래는 붙어요. 잔모래. 잔모래. 자, 한번 지나면 33년 만에 돌아오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 교정 코너입니다. 글 교정 코너로 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김태현의 멜로디 만납니다.
네, 오백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백님, 모든 분들 다리양님 반갑습니다. 뻥새님, 오백님 안녕하세요. 희영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백님, 뻥새님 고맙습니다. 뻥새님, 희영님 안녕하세요. 희영님 반겨주심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뻥새님의 나 누구야? 예, 나 누구야? 사행시인데요. 네, 자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나 누구야? 예, 나 누구야? 나 누구야? 자, 나이, 나. 나이 한두 띄고 살. 한두 월때 선어, 한두, 엔일곱 다 붙어요. 띄고 살, 살은 명사니까. 에, 한두는 수관행사고. 자, 나이 한두 살 먹어갈수록, 나이 한두 살 먹어갈수록 더욱 그리워지는 고향. 고향 모습들. 그냥 고향만 해도 되죠. 고향. 나이 한두 살 먹어갈수록 더욱 그리워지는 고향. 누구나 향수 느끼게 뛰고 되는 어린 시절. 뛰놀던 골목길. 뛰놀던 골목길. 향수. 누구나 향수 느끼게 되는 어린 시절. 뛰놀던 골목길, 이렇게. 구수한, 누구야? 구수한 사투리. 구수한 사투리. 구수한 사투리에, 거부감 없는 어른들의 반가움. 구수한 사투리로, 구수한 사투리로 반겨주는 어른들의, 구수한 사투리로 반겨주는 어른들의 미소, 그럴까? 야속하게도 친구들 객지로 다 떠나고 쓸쓸하구나, 쓸쓸하구나 해도 괜찮죠? 예, 나 누구야? 나 누구야? 봉쇄. 나이 나 누구야? 나한 나이 한두 살 먹어갈수록 더욱 그리워지는 고향. 누구나 향수 느끼게 되는 어린 시절 뛰놀던 골목길. 구수한 사투리로 반겨주는 어르신들의 미소. 야속하게도 객지로 다 떠나고 없어. 쓸쓸하구나, 쓸쓸하다, 쓸쓸하구나, 이렇게. 됐죠? 예. 자, 나오세요. 네, 다리양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다리양님, 문의님들 반갑습니다. 네, 다리양님 별풍선 쏴주셨네요. Thank you. A pretty great ride is flying. Thank you. 다리양님, 아통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다리양님, 뻥새님 사행시 멋지세요. 장원하세요. 뻥새님, 다리양님 어서오세요. 형공님, 뻥새님 사행시 고향 생각납니다. 네, 다리양님, 뻥새님 반가워요. 다리양님, 형공님 반갑습니다. 형공님, 문의님들 반가워요. 네, 아통님, 문어님들 반갑습니다. 풍사님, 향공님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향공님의 기록인데요. 기록. 예, 6월 16일 날 기록 백일장 있죠. 예, 자,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자, 누렇게 빛바랜 종이 누렇게 빛바랜 종이 가위로 오려 풀칠하고 두꺼운 책 올려놓으니 다리미질 하다 띄고 붙이고 다리미질 한들
예쁘다, 예뻐,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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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이쁘다. 아, 빨간색 밑줄 치고, 빨간색으로 밑줄 치고, 황금색 야광펜. 야광펜이 황금색이지. 야광펜으로 덧칠하여 새로 지은 별명 달아. 예쁘게, 여기 예쁘다 했으니까, 달아. 가지런히 줄 세운다. 이렇게. 수십 년 손때 묻은 바인다북 쌓이고 쌓여 500여 여는 앞말에 붙어요. 전미사야 전미사. 500여 권 이름표 달고 공부방 지키며 반기니 여성 문제는 우먼 파워. 여성 문제는 우먼 파워. 청년들이여 꿈을 갖자. 즐거운 세상 향하여 낭만의 시 줍는다. 술 많이 마시면 추풍 낙엽 되어, 추풍이지, 추풍. 주풍이야? 추풍 아니야? 추풍 낙엽? 주풍은 술 먹어가지고 온 거고, 추풍 낙엽 아니야? 주풍 낙엽이야? 술바람, 추풍 낙엽, 가을바람에 흩어져 떨어지는 나뭇잎, 어떤 형세나 세력이 갑자기 기울거나 흩어지는 모양, 추풍 낙엽, 가을바람에 흩어져 떨어지는 나뭇잎을 추풍 낙엽, 주풍 낙엽은 술바람에 떨어져, 술바람에 떨어진 게 주풍 낙엽이고, 추풍 낙엽 되어 건강 잃고 찻잔에 뒹근? 찻잔에 뒹근? 당근? 첫사랑 그리움 설레는 찻잔에 담근? 잠긴? 잠긴? 뭐야? 뒹근이 뭐야? 찻잔에 잠긴 그런 거 아니야? 찻잔에 잠긴? 뒹군? 찻잔에 뒹군? 덩군? 뒹군? 뒹군이 이거지, 그러면. 찻잔에 뒹군 추억자락? 뒹군이 좀 이상해. 찻잔에 담근? 찻잔에 젖은 추억자락. 찻잔에 젖은 추억자락. 그리움, 첫사랑. 그리움, 첫사랑의 그리움, 첫사랑의 그리움에 설레며, 첫사랑의 그리움에 설레며, 조선왕조 실록에 담고, 한마는 60년대의 삶, 선조들 슬기와 지혜 띠고 모아, 희망의 꽃 피운다. 기쁨 주며 반기는 꽃, 줄줄이 이름표 달아주어, 꽃나무, 풀, 잡초, 야생화, 약초로 분류해 꽂는다. 폰 메모장에 기록하여 컴퓨터에 저장하지만, 너를 따라잡다 붙이죠. 따라잡을 수 없으니, 따라잡을 수 없으니 너를 향한 마음, 이거 하나만 해지. 따라잡을 수 없으니 너를 향한 마음 너무나 크고 오가다는 붙어요. 오가다 한 단어. 오가는 정 깊디 깊다도 붙어요. 깊디 깊어. 오가는 정 깊디 깊어.
인생의 내는 안 해도 되죠. 인생의 길잡이 되고 삶의 의죠. 삶의 안내자 되었으니 기록이라는 너 아름답다 이렇게 기록이라는 너 아름답다 이러면 되죠. 그러면 되겠죠. 자, 읽어볼까요? 자, 긴 시가 튀어나왔네요. 자, 기록입니다. 기록. 나오세요. 짠. 기록. 형국. 누렇게 빛바랜 종이 가위로 오려 풀칠하고 두꺼운 책 올려놓으니 다리미질한 듯 이쁘다. 빨간색으로 밑줄 치고 야광펜으로 덧칠하여 새로 지은 별명 달아 가지런히 줄 세운다. 수십 년 촌때 묻은 바인다북 쌓이고 쌓여 500여 권 이름표 달고 공부방 지키며 반기니 여성 문제는 우먼 파워 청소년들이여 꿈을 갖자 즐거운 세상 향하여 낭만의 시 줍는다. 술 많이 마시면 추풍 낙엽 되어 건강 잃고 찻잔에 젖은 추억 자라 첫사랑의 그리움에 설레며 조선왕조 실록에 담고 한마는 60년대의 삶 선조들 슬기와 치에 모아 희망의 꽃 피운다. 기쁨 주며 반기는 꽃 줄줄이 이름표 달아주어 꽃나무 풀 잡초 야생화 약초로 분류해 꽂는다. 폰 메모장에 기록하여 컴퓨터에 저장하지만 따라잡을 수 없으니 너를 향한 마음 너무나 크고 오가는 정 깊디 깊어 인생의 길잡이 되고 삶의 안내자 되었으니 기록이라는 너 아름답다. 네, 수경님 오셨네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백합형님, 네, 봉쇠님 반갑습니다. 백합형님, 수경님 어서 오세요. 네, 수경님, 문우 선배님들 반갑습니다. 봉쇠님, 수경님 반갑습니다. 형국님, 교수님 교정 고맙습니다. 예, 네, 아통님, 좋은 시 감상 잘했습니다. 네, 백합형님, 아통님 반가워요. 네, 다량님, 야광팬 밑줄 치던 학창 시절 추억이 떠오르네요. 기록 시 멋져요. 멋지세요. 네. 아, 백합형님, 와, 기록씨 멋져요. 장원하세요. 네. 아통님, 백합형님 오셨군요.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내일 오신가요? 내일이 뭔데? 내일이 뭐야? 아, 기록? 기록 백일장? 아, 기록 백일장이 오냐고? 예. 네. 세종이나 저기, 성남으로 가겠지. 서울팀은. 네, 형국님, 문우님들 칭찬 감사합니다. 네, 서울팀은 성남이나 세종으로 가겠죠. 예, 내일은 금요일이다고? 아, 내일은 금요일, 모레지 모레, 16일 날. 16일날. 자, 이번에는, 네, 다량님의, 형국님, 내일이 아니고 모레입니다. 모레. 모레라고, 모레. 모레래, 모레. 봐봐. 모레. 내일이 아니라 모레래, 모레. 모레가 아니야. 모레가 아마 모레 이거지. 어? 내가 틀렸나?
어? 모레가 맞아? 모레? 내일 모레 할 때? 내일 모레? 레가 의 아니야? 내가 의 맞아. 모레. 내일의 다음날 모레. 참으로 내일. 모레. 내가 의에 이 맞아. 형국님 빨리 치니까 그래요. 그냥 넘어가시죠. 빨리 치니까 그런다고. 알았어요, 알았어요. 빨리 치니까 그런다. 자, 우물. 우물. 자, 교정권입니다. 교정권. 아, 다 알아듣는다고? 자, 우물입니다. 우물. 우물. 허름한 시간. 허름한 시간이 헐벗은 채 신혼 시절을 녹여놓고 일렁거린다. 허름한 시간이, 허름한 시간이, 허름한 시간이, 허름한 시간이 헐벗은 채 신혼 시절까지 녹여놓고 일렁일렁, 이러면 어떨까? 엄마의 그림도 퍼 올려대고, 예, 엄마의 그림도 퍼 올려대고, 눈물도 버무려 숨긴다. 아, 숨긴다, 숨긴다. 서민들 고단함을 주렁주렁 매달아 고개를 하는, 뭐 서민들 할 필요 없지, 그냥 고단함을 주렁주렁 매달아 고개 하는 두레박. 예, 막디 맑게 끌어당겨도 몸넘김 하지 못한 채내 바퀴의 갈증만 풀었다. 막디 맑게 끌어당겨도 몸넘김 하지 못한 채내 바퀴의 갈등만 풀었다. 갈증만 풀고 있다. 재개발 앞둔 아이언 삼도. 재개발, 앞둔 마을. 예. 억척스러움 소로시 묻어두고 서둘러 떠나간다. 서둘러 떠나간다. 떠나간다. 지난 흔적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기록으로만 남아있다. 벌집처럼 각진 둥지들만 질벽에 서서 눈길 잡아 끌고 벌집처럼 각진 둥지들만 질비하게 서서 눈길 잡아 끌고 있고, 기억을 더듬더듬, 걸음이죠. 젠 걸음, 기억을 더듬더듬, 더듬거리며 젠 걸음하는, 젠 걸음이, 걸음이 들어있잖아요. 젠 걸음하는, 추억, 젠걸음, 더듬거리며 더듬거리며 가는 젠걸음에 추억이 매달리고 기억인데 기억 있고 추억이면 그렇잖아요. 기억을 더듬거리며 가는 젠 걸음에 무엇이 매달려? 아픔이 매달린다 그래. 왜가 기억이 있으니까 아픔이 매달리고 기억을 더듬거리며 가는 젠 걸음에 아픔이 매달리고 어둠 속에 헤매 매는 아이라고 그랬죠. 헤매다. 헤매.
헤매다, 헤매고 헤매며, 헤매다. 헤매다. 자, 헤매다. 헤매다, 아예이. 자, 헤매다, 아예이죠? 헤매다. 방향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헤매다. 매가, 해는 어예이고, 매는 아예이고. 자, 언덕길 내려오던 목마름. 목마름. 가로등이 밝혀 띄고 논. 지난날 이야기에, 넋두리 흘리며 주저앉아. 넋두리 이야기에 주저앉아. 넋두리 흘리며 그럴까? 주저앉아. 넋두리 흘리며, 또다시 빗장 걸며 울먹이다. 빗장 걸며? 그냥 울먹이다. 또다시 울먹이다. 뒷걸음치는 서러움으로. 뒷걸음질치는 서러움으로 달빛 품은 채 그리움 길어 올리고 있다. 이러면 되죠. 예, 이러면 될것 같은데요. 자, 읽어볼까요? 자, 나오세요. 네, 우물입니다. 우물. 나오세요. 짠. 우물, 달해양. 허름한 시간이 헐벗은 채 신혼 시절까지 녹여놓고 일렁일렁. 엄마의 그림도 퍼올려대고 눈물도 버무려 숨긴다. 고단함을 주렁주렁 매달아 고개하는 두레박. 막디 맑게 끌어당겨도 몸넘김 하지 못한 채 네 바퀴의 갈증만 풀고 있다. 재개발 앞둔 마을 옥적스러움 소로시 묻어두고 서둘러 떠나간다. 지난 흔적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기록으로만 남아있다. 벌집처럼 각진 둥지들만 질비하게 서서 눈길 잡아 끌고 있고 기억을 더듬거리며 가는 젠걸음에 아픔이 매달리고 어둠 속을 헤매고 헤매며 언덕길 내려오던 목마름. 가로등이 밝혀놓은 지난 이야기에 주저앉아 넋두리 흘리며 또다시 울먹이다. 뒷걸음질 치는 서러움으로 달빛 품은 채, 채가 너무 많이 써. 달빛 품어 안은, 어, 안고, 달빛 품어 안고, 달빛 품어 안고서 그리움 길어 올리고 있다. 이렇게. 몸만 채가, 얘기가 있으면 한 번만 쓰면 좋아요. 여기 보면 목넘기 하지 못한 채 한번 있죠. 예, 목넘기 하지 못한 채. 여기에 헐벗은 채 이렇게 두 번 있으면 세 번째는 안 쓰도록. 많이 써도 두 번만. 허름한 시간이 헐벗은 채 신혼 시절까지 녹여놓고 일렁일렁. 그러면 여기서 막디 맑게 끌어당겨도 몸넘긴 하지 못하고 내 바퀴의 갈증만 풀고 있다. 이렇게. 예. 한 채가 시 속에 한 번만 있도록. 한 번만 있도록 합시다. 네. 헐벗은 채에서 채를 생략해도 좋을 것 같다고? 헐벗은 채? 아, 허름한 시간이 헐벗은
허름한 시간이 헐벗은 신혼 시절까지 녹여놓고, 그러네요. 예. 여기를 채를 빼도 될것 같아. 허름한 시간이 헐벗은 신혼 시절까지 녹여놓고 일렁일렁. 이것도 가능한데. 예. 자, 자, 독립 이야기는 뭐냐면, 요거를 책을 빼고, 허름한 시간이 헐벗은 신혼 시절까지 예, 녹여놓고 일렁일렁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어떤 게더 나아요? 예. 자, 봐봐요. 허름한 시간이 헐벗은 채 신혼 시절까지 녹여놓고 일렁일렁 이 방법. 그 다음에 허름한 시간이 헐벗은 신혼 시절까지 녹여놓고 일렁일렁 어떤 게 나아요? 백합향님, 위아래 어떤 걸 택하실래요? 예, 위아래, 위아래, 위를 택한다고, 네, 위를 택한다고 합니다. 네. 예, 위를 택한다고 합니다. 허름한 시간이 헐벗은 채 신혼 시절까지 녹여놓고 일렁일렁, 야, 요거를 택한다고 합니다. 네. 자. 자, 자, 김부배님 오셨네요. 김부배님 오셨어요. 네, 수경님 오셨고, 형국님, 네, 희영님, 오백님, 뽕새님, 다리양님, 아통님 오셨습니다. 네, 백합향님, 다리양님 오셨고요. 김부배님 오셨습니다. 네, 오백님, 다리양님 작품을 왜 백합향님에게 묻나요? 아닌데. 내가, 다리양님, 백합향님한테 물어봤어요? 네, 다리양님한테 물어봤는데, 네, 다리양님이 대답했잖아. 위의 것이 낫다고. 네. 네. 내가 백합향님한테 물어봤어요? 다리양님한테 물어봤는데, 자, 다리양님, 네. 오백님은 귀도 좋아. 오백님은 귀도 좋아. 네. 자, 이번에는 진짜로 내가 백합향님한테 물어봤어? 다리향님한테 물어봤어요. 아통님, 그냥 넘어가요. 수경님, 백합향님이 좋은가 봐요. 안 좋아. 그런 소리 말어. 누명 씌우지 말어. 자, 강가에서 교정본입니다. 김부배님의 강가에서, 이토록 신선하게 흔드는 바람 한 점, 신선하게, 싱그럽게, 이토록 싱그럽게 흔드는 바람 한 점, 신선하게, 싱그럽게가 더 낫지 않을까? 싱그럽게, 이토록 싱그럽게 흔드는 바람 한 점, 이토록 신선하게가 나을까? 싱그럽게가 나을까? 싱그럽게, 이토록 싱그럽게 흔드는 바람 한 점, 이렇게. 청결한 투명으로 이내 몸 담그리라. 청결한, 청결한, 청아한. 청결한,
청결안보다는 청아안이 더 나은 것 같고, 청아안 투명으로. 청아안 투명? 맑음으로. 청아안 맑음으로. 청아안 느낌으로. 청아안 맑음으로. 청아안 투명으로. 이내 몸 탐그리라. 상념을 잠시 재우고 쓰러진다. 상념을 잠시 재우고 쓰러진다. 윤술에? 쓰러진다. 윤술에. 강가에서. 이토록 싱그럽게 흔드는 파라만점. 청아한 느낌으로, 청아한 맑음으로, 청아한 내면으로, 청아한 사색으로, 청아한 사색으로, 사색이 어떨까? 사색. 사색으로 이내 몸 담그리라. 담그노니, 이내 몸 담그노니, 이내 청아한 사색으로 이내 몸 이내 이내 이내몸이내몸 담그노니 이내 이내몸 그러지 이내몸 담그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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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념을 잠시 재우고 상념도 잠시 재우고, 상념도 잠시 재우고, 상념을 잠시 재우고, 이토록 싱그럽게 삼사 흔드는 파라만저, 청아한 사색으로 이내 몸 탐그리라, 상념을 잠시 재우고, 쓰러진다. 윤술에 청아한 사색까지 이내 몸 감싸고 돌아 상념도 잠시 재우고 쓰러진다 상념도 잠시 재우고 쓰러진다 윤술에 싱그럽게 이토록 싱그럽게 흔드는 파라만점 요놈이 청아한 사색으로 이내 몸 감싸 안고 이내 몸 청아한 사색으로 이내 몸 감싸 안고 상념도 잠시 재우고, 상념도 잠시 재우고, 쓰러진다, 윤실에. 그래야 될 거죠. 이게 바람 한 점이 청아한 사색으로 이내 몸, 청아한 사색으로 이내 몸 담그리라. 싱그럽게 흔드는 바람 한 점, 청아한 사색으로 이내 몸 감싸더니, 이내 몸, 감싸더니, 상념도 잠시 재우고, 쓰러진다, 윤슬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사색과 상념이 유사하다고? 사색과 상념이? 아니지, 사색과 상념이 유사하다고? 사색과 상념이 유사하다. 사색과 상념이 유사하다. 사색. 어떤 것에 대하여 깊이 헤아려 생각한다. 어떤 것에 대하여 깊이 헤아려 생각한다. 헤아려 생각한다. 상념은 헤아려 생각한다고
상념은 마음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이고, 헤아려 생각한다 하고, 헤아려 생각한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 헤아려 생각한다. 청아한 사색으로. 뭐야, 뭐야. 청아한 사색으로. 청아한 사색으로 이내 몸 감싸더니, 미움, 사랑도 잠시 재우고, 사랑도 할까? 사랑도 잠시 재우고, 쓰러진다 윤슬에,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자, 이거에 괜찮은 것 같은데? 나오세요. 강가에서 첫사랑. 이토록 싱그럽게 흔드는 바람 한 점, 청아한 사색으로 이내 몸 감싸더니, 사랑도 잠시 재우고 쓰러진다 윤술에. 이게 나은 것 같은데요. 예. 고백님, 다리앙님 작품을 왜 백합향님에게 묻나요? 교수님, 네. 백합향님 회찰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네. 아통님 그냥 넘어가요. 네. 수경님, 백합향님이 좋은가 봐요. 네. 백합향님, 오백님 그럴 수도 있어요. 이해하세요. 오백님, 맞아요. 익숙한 이름을 부르는 게 사람의 본성이죠. 으흐흐, 장난입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네. 네, 아통님, 청아한 기운으로, 네, 다량님, 댓글에서 장난치지 마세요. 오백님, 수경님, 교수님이 신이 아닌데 실수할 수 있는 거죠. 네, 아통님, 사색과 상념이 유사하지 않나요? 네, 수경님, 네, 저도 그냥 웃자고 한 말이에요. 네, 오백님, 죄송합니다. 다량님, 상념도 여러 가지 생각이니까요. 네, 다량님, 나영래님 어서오세요. 네, 기부비님, 사랑이라 하니까 좋아요. 교정 감사드립니다. 네. 백합향님 강가에서 시시 맵고요. 예. 네. 자, 김부배님이 별풍선 100개 완벽 그 자체를 쏴주셨네요. Thank you. A pretty clear feel of wine. Thank you. 다리향님, 사랑도 잠시 잠재우고 멋지네요. 네. 백합향님, 나영나님 반가워요. 네. 김부배님, 백합향님, 다리향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윤봉길 의사가 올라와 있네요. 자, 윤봉길 의사. 자,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윤봉길 의사요. 네. 어두운 긴 띠고 터널 띠고 속. 쾌쾌한? 쾌쾌한이라고? 쾌쾌한? 쾌쾌한. 쾌쾌한 아니야? 쾌쾌한? 쾌쾌한. 퀴퀴한, 퀴퀴하다, 퀴퀴한, 쾌쾌한, 퀴퀴하다가 만든 것 같은데. 찌든 땀내나 썩은 풀냄새 같은 비유에 거슬 정도로 구리다. 퀴퀴한 아니야? 퀴퀴한? 퀴퀴한 세월 속에? 퀴퀴한, 세월 뛰고 속에 즐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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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게가 있을까요? 즐겁게? 즐, 즐겁,
즐겁게, 즐겁. 즐겁게 갇혀 보내. 즐겁게는 없는데. 즐겁다. 즐겁다의 방언으로 나와 있는데. 즐겁게 갇혀버린 민족의 슬픈 띠고 운명. 에, 즐겁게가 아닌 것 같은데요. 부단히 떨어내고자 몸을 던진 애국자. 에. 지겹게 아니야? 지겹게 갇혀버린. 지겹게. 지겹게 갇혀버린 민족의 슬픈 운명, 이거 아닐까? 어두운 긴 터널 속, 퀴퀴한 세월 속에 지겹게 갇혀버린 민족의 슬픈 운명, 지겹게. 맞는 것 같죠? 부단히 떨어내고자, 부단히 털어내고자, 떨어내고자, 털어내고자. 떨어내고자가 아닐까? 부단히 털어내고자, 떨어내고자, 떨쳐내고자, 떨쳐내고자, 떨쳐내다가 아닐까? 떨쳐내다, 떨쳐내고자, 이렇게. 떨쳐내다, 떨쳐내고자, 떨쳐내다, 떨쳐내고자, 떨쳐내고자, 떨치다, 떨치다, 떨어지게 하여 뒤에 남기다. 젖힐 수 없을 만큼 앞지르다. 에, 떨치다, 떨쳐내고자 온몸 던진 애국자, 온몸 던진 애국자, 이렇게 해야 될까? 어두운 긴 터널 속, 삼사, 퀴퀴한 세월 속에, 삼사, 지겹게 갇혀버린 삼사, 민족의 슬픈 운명, 삼사, 부단히 떨쳐내고자, 삼오, 온몸 던진 애국자 43. 예,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윤봉길 의사, 전설의 영웅. 어두운 긴 터널 속, 퀴퀴한 세월 속에 지겹게 갇혀버린 민족의 슬픈 운명. 부단히 떨쳐내고자 온몸 던진 애국자. 네, 자, 태연님, 오셨네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태연님, 편집하느라 늦으십니다. 백합형님, 태연님, 어서오세요. 태연님, 은우님, 선배님, 이순희 선생님, 반가워요. 태연님, 백합형님, 고마워요. 네, 다리양님, 지겹게가 맞는 것 같아요. 네, 다리양님, 윤봉길 의사 시좀 어쩌요? 백합형님, 윤봉길 시좀 어쩌요? 짝짝짝. 아통님, 윤봉길 의사 101장 있는가요? 찾아보겠습니다. 네. 김부배님, 영웅님 시조 멋져요. 네. 아통님 잘 쓰셨네요. 작작작. 다리양님, 아통님 그곳 산책길 다녀오셨나 봐요. 네. 아통님 토요일 날갈 거예요. 네. 토요일 날. 네. 자, 이번에는 기록은 나의 힘인데요. 기록은 나의 힘. 네. 기록은 나의 힘. 꿈백님의 작품, 자,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기록은 나의 힘. 네. 내 안에 작은 샘물이 호흡이 가빠지다. 세월이 가빠지다. 빠지다. 세월이 가빠지다. 새 호흡이 가빠지다. 예, 가빠지다. 힘에 겨우 어려워지다.
호흡이 가빠질 때, 크고 작은 사연들을 가빠질 때, 크고 작은 사연들을 담은 일기장을 꺼내 사색에 잠긴다. 일기장을 꺼내 사색에 잠긴다. 이렇게. 내 안에 작은 샘물이 호흡, 내 샘물이 호흡 가빠질 때, 크고 작은 사연들을 담은 일기장을 꺼내 사색에 잠긴다. 이렇게. 상념의 긴 나날들, 잊어야 할 때도가 아니야? 잊어야 할 때도, 상념의 긴 나날들, 잊어야 할 때도, 불쑥불쑥 가슴 깊이 타들어가, 설렘으로 하늘 위를 뛴다? 상념의 긴 나날들, 잊어야 할 때도, 불쑥불쑥 가슴 깊이 타들어간 설렘이, 가슴 깊이 타들어간 설렘이 하늘 위까지 뛴다. 이렇게. 예. 말로는 형언하기 어려운 생각들이 하얀 종잇장 한 귀퉁이에 자리 잡다 붙여주고 길게 늘어선 글속 그 돌다리를 걷는다. 이렇게 말로는 형언하기 어려운 형언하기 어려운 형언하다가 말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형언하다가 말이 들어가 있어. 형언하다. 형언이 말이 들어가 있다고. 말로 나타내다 봐봐. 말로 나타내. 언이 말이니까. 형은 나타내다니까. 형언 말로 나타내다. 그러니까 앞에 말로는 할 필요가 없지. 그냥 형언 말로 나타내기 어려운 이 말이니까. 말로 나타내기 어려운 생각들이 그래. 형언하기 어려운 생각들이 이 말이니까. 생각들이 하얀 종잇장 한 귀퉁이에 자리 잡고 길게 늘어선 글속그 돌다리를 걷는다. 이러면 되죠. 아이 안고 여기저기 헤맬 때 경험의 달인들이 옮겨놓은 처방 지침서. 경험의 달인들이 아니라 경험들이 그래야지. 경험들이 옮겨놓은 처방 지침서 가슴에 담아 온갖 생각들은 훌훌 날아가 버리고 버팀목 되어 안내해 주는 양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 놓아버려도 사부작사부작 손길 잡아주는 기록이 되어 숨쉬고 있다 이렇게 숨쉬고 있다 기록이 되어 숨쉬고 있다 이렇게 아픈 아이 안고서 여기저기 헤맬 때 경험들이 옮겨놓은 처방 지침서 가슴에 담아 온갖 생각들은 훌훌 날아가 버리고 가슴에 담는다 하고 떨어뜨리고 온갖 생각들은 훌훌 날아가 버리고 버팀목 되어 안내해 주는 양서 온갖 색들이 훌훌 날아가 버릴 때마다 온갖 생각들이 훌훌 날아가 버릴 때마다 버팀목 되어 인도해주는
양서, 양서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나를 놓아버려도 사부작 소바 사부작 손길 안 잡아주는 잡아주다, 잡아주다, 잡아주다가 한 단어일 거예요. 잡아주다, 잡아주다, 예. 잡아주다, 잡아주다, 예. 잡아주다, 잡아주다가 떨어지네요. 잡아띄고 주는, 예. 잡아주다가 떨어져. 잡아주다, 잡아주다, 잡아띄고 주다. 자, 사부작 사부작 손길 잡아띄고 주는 기록이 되어 숨쉬고 있다. 이렇게. 솔직하고 담백한 글귀들이 글귀 솔직하고 담백한 글귀 글귀들이 또 다른 나를 다독이며 포물선을 그어댄다. 괜찮죠? 거울 속에 내비치는 생각 생각과 느낌, 거울 속에 내비치는 생각과 느낌, 웃음 속에 솟는 눈물, 웃음 속에 솟는 눈물과, 웃음 속에 솟는 눈물과, 슬픔 속에 피는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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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한 천진무관 자필에, 자필에, 댄잎처럼 올곧은 토량으로 잔잔히 일깨워준다. 댄잎처럼 올곧게, 댄잎처럼 올곧게 잔잔히 일깨워준다. 이러면 돼. 거울 속에 내비치는 생각과 느낌, 웃음 속에 솟는 눈물, 슬픔 속에 피는 즐거움, 가치한 천진무구한 자필에 댄잎처럼 올곧게 자필, 자필, 가치한 천진무구한 자필, 댄잎처럼 올곧게 잔잔히 일깨워준다. 자필 그래야 돼요. 자, 이래가지고 읽으면 어떨까요? 읽어볼까요? 자. 자, 기록은 나의 힘, 기록은 나의 힘, 기록, 그냥 기록하죠, 기록. 기록. 일단, 기록은 나의 힘 하면 단정해버리니까 단정하지 말고 그냥 기록. 가볼까요? 나오세요. 기록 꿈 고박이 백내 안에 작은 샘물이 호흡 가빠질 때 크고 작은 사연들을 담은 일기장을 꺼내 사색에 잠긴다. 상념의 긴 나날들 이제할 때도 불쑥불쑥 가슴 깊이 타들어 뛰고 간 설렘이 하늘 위까지 뛴다. 형언하기 어려운 생각들이 하얀 종이짝 한 귀퉁이에 자리 잡고 길게 늘어선 글속그 돌다리를 걷는다. 아픈 아이 안고서 여기저기 헤맬 때 경험들이 옮겨놓은 처방 지침서 가슴에 담는다. 온갖 생각들이 훌훌 날아가 버릴 때마다 버팀목 되어 인도해주는 양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나를 놓아버려도 사부작 사부작 손길 잡아주는 기록이 되어 숨쉬고 있다. 솔직하고 담백한 글귀들이 또 다른 나를 다독이며 포물선을 그어댄다. 거울 속에 내비치는 생각과 느낌, 웃음 속에 솟는 눈물과 슬픔 속에 피는 즐거움, 가치한 천진무구한 자필, 댄잎처럼 올곧게 찬잔히 일깨워 준다. 네.
네. 아통님이 윤봉길 의사 백일장이 있는가고 물어보는데, 네, 안 찾아봤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예, 윤봉길 백일장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찾아보겠습니다. 네, 김보배님, 전설의 용님, 시좀 어쩌요? 아통님, 잘 쓰셨네요. 짝짝짝. 네, 다리양님, 아통님, 그곳 산책길 다녀오셨나봐요. 아통님, 토요일 날갈 거예요. 예, 다리양님, 아통님, 그런데 저 솥씨 어떻게 아시는지요? 솥씨가 뭐야? 예. 자, 김보배님, 도전 작품이네요. 기록, 101장 응원합니다. 다 수상하세요. 네. 다리양님, 꿈백님, 기록 시 멋지네요. 101장 참석하셔서 좋은 결과 받으세요. 네, 백합향님, 꿈백님, 기록 시 멋져요. 네. 봉쇠님, 의사 선생님 시 같아요. 의사 선생님 시 같아요. 네. 의사 선생님 시. 네. 예, 의사, 병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네, 병원. 네. 자, 병원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자, 전설의 용님의 병원입니다. 예, 병원. 시조네요. 이렇게 아픈 띠고 사람. 저렇게 아픈 띠고 사람. 이렇게 아픈 남자, 저렇게 아픈 여자, 이럴까? 이렇게 아픈 남자, 저렇게 아픈 여자, 이럴까? 절망에 가득, 절망에 잔뜩 쩔어. 가득, 절망에 잔뜩 쩔어. 쩔어. 수없이 들락날락, 들락날락. 불안감, 떨쳐버리려. 떨쳐버리려 이리저리 헤매네, 이리저리 헤매네, 이리저리 헤맨다, 이리저리 헤맨다, 헤맨다. 이렇게 아픈 남자, 저렇게 아픈 여자. 에, 3434. 절망에 잔뜩 쩔어, 절망에 잔뜩 쩔어. 수없이 들락날락, 3434. 불안감 떨쳐버리려, 35. 이리저리 헤맨다, 43. 괜찮죠? 괜찮은데요? 예, 네, 괜찮은 것 같은데.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짠, 짠. 병원, 전설의 용. 이렇게 아픈 남자, 저렇게 아픈 여자. 절망에 잔뜩 절어. 수없이 들락날락, 불안감 떨쳐버리려 이리저리 헤맨다. 네, 뻥새님, 의사 선생님 시 같아요. 네, 아통님, 좋은 시 감상 잘했습니다. 아통님, 향토문학 제1회 최우수상 받으셨죠, 다리양님? 네, 다리양님, 윤봉길 청소년 백일장으로 중국에서 치뤘네요. 그래요? 중국에서 백일장을 치렀어요? 네, 다리양님, 아통님 어떻게 아셨어요? 네, 교수님 덕분이죠.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네. 다량님, 병원을 시조로 그려낸 전설의 용님, 멋져요. 네, 아통님, 첫사랑님 시조에서도 이렇게가 있었는데, 이렇게가 좋은 시어인가 봐요. 네. 네, 김보배님, 병원 시조 멋지네요. 네, 아통님. 다량님, 그시 봤으니까 알죠. 네, 다량님, 아통님 고마워요. 네, 백합향님 병원을 잘 표현하셨네요. 멋져요. 다리향님, 네, 교수님, 4월 달에 치루었어요. 윤봉길, 백일장이 중국에서 있었다고요? 와, 왜 중국에서 있죠? 중국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한국과 중국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중국에서 하면 어떻게 해? 중국까지 가라고? 예.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동시에 백일장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한다면. 네, 한쪽만 하지 말고. 네. 자, 여러분 시다 했는 것 같은데요. 네. 전설의 용시 했고요. 네, 꿈백님 시 했고요. 네, 형국님 시 했습니다. 형국님. 아, 그리고 뻥새님 시 했고요. 네, 다량님 시 했고요. 네, 첫사랑님 시 했습니다. 예. 자, 여러분은 사행시 나 누구야? 나 누구야? 나 누구야? 그리고 짧은 시, 예, 낙엽 시, 낙엽 시죠. 낙엽 시, 낙엽 시죠. 예. 자, 여러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보내주는 동안에 자, 우리 수상작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리양님. 윤봉길 백일장이 4월 달에 치뤘는데, 중국에서 치뤘다고. 중국 청소년이랑, 재중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다고요. 예, 김보빈이 아통님, 멋진 미남이신데 머리가 참 좋아요. 예. 뻥새님 카톡에 시한편 올렸어요. 네, 알았습니다. 네. 아, 그러면 자, 그러면 자, 음악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 카톡에 시한편 올렸다고 했는데 찾았습니다. 아통님, 아이 부끄럽게 왜 그러세요? 제가 잘못 보고 말했다면 죄송해요. 네. 자, 물 위의 정원인데요. 물 위의 정원이요. 물 위의 정원이 있어요. 네. 물 위의 정원. 물 그림자 아니야? 물 그림자. 네. 물 위의 정원이 물 그림자 아니야? 네. 아, 물 위의 정원. 네. 잔잔한 강물 띠고 위에 둥실 떠 있는 조그만 섬 하나, 알록달록한 모자를 쓰고 물결에 출렁거린다. 헤엄치는, 예, 물결에 출렁거린다. 헤엄치다, 헤엄치다,
헤엄치다가 엄 아니야, 엄? 헤엄? 헤엄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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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발을 올려 물을 헤쳐가다. 헤엄치다. 헤엄이 맞는 것 같은데. 예. 헤엄치는, 아, 물오리. 헤엄. 헤엄. 헤엄치는 물오리. 헤엄치는 물오리. 다정하게, 물속을 들락거린다. 헤엄치는 한 쌍의 물오리 그래야지. 한 쌍의 물오리. 헤엄치는 한 쌍의 물오리. 다정하게 물속을 들락거린다. 이래야지. 예, 다정하게를 넣어야 되니까. 한 쌍의 물오리로. 장미꽃, 접시꽃, 봉숭아꽃, 조화 이루어, 한껏 멋을 부린다. 우뚝 뛰고 솟은 청송. 우뚝 솟은 청송은 은근슬쩍, 웅장한 자태를 물 위에 자태를 물 위에 깐다 그럴까? 우뚝 솟은 청송은 은근슬쩍 웅장한 자기 모습을 웅장한 자기 자태를 웅장한 자태를 물 위에 눕힌다 그럴까? 물 위에 눕힌다. 물 위에 비춘다. 물 위에 눕힌다. 물 위에 눕힌다 그럴까? 아, 웅장한 자태를 물 위에 눕힌다. 이렇게. 예. 아, 은빛 윤술에 비친 정원의 출렁거림. 그냥 윤술이라 그래. 그냥. 윤술에 비친 정원의 출렁거림. 선상의 교향곡, 잔잔히 전한다. 출렁거림. 선상의 교향곡 연음을 잔잔히 전한다. 이래 되죠. 윤술에 비친 정원의 출렁거림. 선상의 교향곡 잔잔히 전한다. 이렇게 사랑 가득 안고 가득은 부사니까 풀벌레들의 자장가 삼아 마음 편히 눕히고 싶다. 마음 편히 눕힌다. 입으로 눕힌다. 사랑 가득 안고 풀벌레들의 자장가 삼아 마음 편히 눕힌다. 입으로 눕히고 싶다 하지 말고요. 예. 자,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예, 제목이 물 위의 정원. 물 그림자 아닐까요? 물 그림자. 물 위의 정원보다도 물 그림자 어때요? 잔잔한 호수 위에, 여기를 호수로 바꾸고, 잔잔한 강물 하지 말고, 잔잔한 호수로 바꾸고, 여기를 물 그림자로 해도 될것 같은데요. 물 그림자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나오세요. 물 그림자, 봉쇄. 잔잔한 호수 위에 둥실 떠 있는 조그만 섬 하나. 얼룩달록한
알록달록이지? 알록달록. 얼룩덜룩이고 알록달록. 알록달록한 모자를 쓰고 물결에 출렁거린다. 헤엄치는 한 쌍의 물오리. 다정하게 물속을 들락거린다. 장미꽃, 접시꽃, 봉숭아꽃 조화를 이루어 한껏 멋을 부린다. 우뚝 솟은 청송은 은근슬쩍 웅장한 자태를 물 위에 눕힌다. 윤슬에 비친 정원의 출렁거림, 선상의 교향곡 잔잔히 전한다. 사랑 가득 안고 풀벌레들의 자장가 삼아 마음 편히 눕힌다. 괜찮죠? 예, 물그림자가 딱 맞는데요. 예. 네, 자, 김부배님이 시조인가요? 예, 시인가요? 예, 한편 채팅창에 올려줬고요. 네, 예, 김부배님 잔잔한 시심 멋지고 이뻐요. 예, 백합향님, 뽕새님 시심 멋져요. 예, 다리향님 물그림자 시심 멋지네요. 예, 뽕새님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부배님이 채팅창에 삶의 쉼표를 찍다. 예, 삶의 쉼표를 찍다. 이걸 올렸네요. 네. 삶의 쉼표를 찍다. 이렇게. 자,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교정본. 네. 시조가 아닌가 봐요. 예, 시간아 멈춰라 한거 보니까. 시간아 멈춰라. 마음아. 마음아 힘내렴. 네. 지치지 않게 보듬어 주며 친구야 웃으렴. 힘들지 않게 손잡아 주며 이렇게. 힘들지 않게 손잡아 주며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자, 삶의 쉼표를 찍다. 쉼표. 삶의 쉼표. 쉼표. 그냥 쉼표 하면 어때요? 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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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쉼표 좋을 것 같아, 쉼표. 시간아 멈춰라. 마음아, 힘내라. 시간아 멈춰라. 마음아, 힘내라. 지치지 않도록, 보듬어 주어라, 보듬어 주어라, 친구야, 웃어라, 힘들지 않도록, 손잡아 주어라. 이렇게 할까? 예. 이렇게 통일해 버릴까? 시간아 멈춰라. 마음아 힘내라. 지치지 않도록. 보듬어 주어라. 마음껏 웃어라. 친구야 웃어라. 마음껏 웃어라. 힘들지 않도록. 손잡아 주어라. 보듬어 주어라. 친구야 웃어라. 마음아. 가슴아 웃어라 그럴까? 여기 마음아 있으니까. 가슴아 웃어라. 가슴아 웃어라.
힘들지 않도록 손잡아 줘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자, 읽어볼까요? 쉼표. 쉼표가 좋을 것 같아. 네. 나오세요. 짠. 쉼표. 첫사랑. 시간아 멈춰라. 마음아 힘내라. 지치지 않도록 보듬어 주어라. 가슴아 웃어라. 힘들지 않도록 손잡아 주어라. 괜찮은 것 같은데요. 독특하네요. 예, 독특한 시가 됐습니다. 네. 네, 아통님이 사행시 올렸네요. 네, 김부배님 시를 보냈다고요. 네, 네, 아통님 와 멋진 시입니다. 네, 김부배 역시 교수님 교정의 달인입니다. 네, 땡큐 for a class everyone. 땡큐. 네, 다리양님 와 쉼표 시 멋지네요. 네, 김부배님 문어님들 격려 고맙습니다. 봉쇄님, 시 멋진 표현입니다. 네. 백합향님, 쉼표 제목부터 멋진 시 좋아요. 네. 네. 봉쇄님, 네. 별풍선, 20개 쏴주셨네요. 땡큐. 아파리, 글리스트 피드 와인. 땡큐. 쿠레스터 파인. 클리키 라인. 땡큐. 네. 이번엔 아통님이 채팅창에 사행시를 올려주셨네요. 네. 사행시입니다. 네.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교정본. 네. 나이 들면 기억력도 마음력도 약해지니 누가 말해도 잘 있고 사는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야속하게도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하면 점수가 없어. 하나도 없더라고만 돼. 뭔가 있다고 해야지. 뭔가 있다고 해야지. 나이 들면 기억력도 마음도 약해지니 누가 말해도 잘 있고 누가 말해도 잘 잊어버리고 사는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야속하게도 하나도 없더라고 만들겠지. 야속하게도 사랑의 추억밖에 없더라. 뭔가 반전을 시켜야 되지 않나? 야속하게도 사랑의 추억밖에 없더라. 뭐 이런다든가. 야속하게도 사랑의 추억밖에 없더라. 이런다든가. 뭔가 역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나 누구야?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건 안 돼.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러면 찬송가가 돼버려. 찬송가. 시적인 어떤 느낌을 줘야 되니까 하나님밖에 없더라 하면은 너무 뻔하고 사랑의 추억밖에 없더라. 약간 이렇게 시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있어요.
자, 나 누구야? 나 누구야? 찬송가를 하려면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해야 돼, 찬송가는. 근데 이제 실적 형상화를 하려면 여기다가 뭐 십자가라든가 뭐 하나님이라든가 하나님의 은총이라든가 뭐 그런 걸 넣으면 안 돼요. 예, 할렐루야를 넣는다든가 살롬을 넣는다든가 이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나이 들면 기억력도 마음도 약해지니 누가 말해도 잘 잊어버리고 사는 나를 구해줄 사람은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야, 야속하게도 사랑의 추억밖에 없더라.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예. 이렇게 해야 점수가 있어요. 예. 이거 한번 응모 한번 해보세요. 예. 자, 읽어볼게요. 나오세요. 사행시 아통. 나이 들면 기억력도 마음도 약해지니 누가 말해도 잘 잊어버리고 사는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야속하게도 사랑의 추억밖에 없더라. 이렇게. 네, 다량님이 글을 하나 올렸네요. 네, 아, 시인가요? 네. 자, 아통님, 역시 교정의 신이십니다. 과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큰거 배웠습니다. 네, 다량님, 아통님, 즉흥시 멋지네요. 장원하세요. 네, 백합향님, 와, 사행시 멋지네요. 장원하세요. 파이팅. 네, 아통님, 감사합니다. 네, 김보비님, 멋져요. 예쁜 사행시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다량님이 채팅창에 올려준 건데요. 이게 낙엽시인가요? 낙엽시인가요? 시조는 아니죠. 낙엽시? 낙엽시인 것 같은데요. 자, 길이에요. 길? 아니, 길요월이 향기없고서 이별. 이별 띄워대면 누렇게 곰사가 가던 지난 이야기가 울먹거려도 구차한 변명 한마디 없이 뒷걸음질 치는 그리움을 야릇한 눈빛으로 텅빈 시간을 다독이는 노을빛. 여기서 끝나요? 예.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긴 6월인가? 긴 나들이길? 아, 나들이길. 나들이길이 제목이래요. 예, 6월이 향기 없고서 이별 띄우면 6월이 향기 없고서 이별 띄우면 누렇게 곰사가 가던 지난 이야기, 울먹거려도,
띄우면 누렇게 곰차가 가던 지난 이야기 울먹울먹 울먹거리고 누렇게 곰차가 가던 지난 이야기 울먹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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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구차한 변명 한마디 없이 뒷걸음질 치는 그리움만 야릇한 눈빛으로 텅빈 시간을 다독이고 있다 해야지. 다독이고 있다 이래야 맞잖아. 이러면 될것 같은데요. 오, 좋아요. 나들이길인데. 나들이길인데요. 나들이길이야. 나들이길. 6월이 향기 업고서 이별 띄우면 누렇게 곰사가 가던 지난 이야기 울먹거리고 구차한 변명 한마디 없이 뒷걸음질치는 그리움만 야릇한 눈빛으로 텅빈 시간을 구차한 변명 한마디 없이 그리움은 뒷걸음질 치고 구차한 한마디 변명 없이 그리움은 뒷걸음질 치고 이러면 어떨까? 뒷걸음질 치고 야릇한 눈빛만 텅빈 시간을 다독이고 있다. 이러면 될것 같은데. 이러면 될것 같아요. 자,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들이길입니다. 나들이길 나오세요. 짠. 나들이길 달해양. 6월이 향기 없고서 이별 띄우면 누렇게 곰사가 가던 지난 이야기 울먹거리고 구차한 변명 한마디 없이 그리움은 뒷걸음질 치고 야릇한 눈빛만 텅빈 시간을 다독이고 있다. 오, 좋아요. 예. 나들이길이 아니고 사행시라고? 사행시인데 이렇게 좋아버려요? 예. 아니, 근데 사행시로 할 필요 없는 것 같아. 이거 좋은데요? 아, 사행시로 했는데. 아, 사행시인데. 근데 이게 굉장히 시 좋은데요? 나들이길인데. 자, 나들이길인데 봐봐요. 6월이 향기 없고서 이별을 띄워요. 그러면, 누렇게 곰사가 가던 지난 이야기가 울먹거려요. 그리고 구차한 변명 한마디 없이 그리움은 뒷걸음질 쳐요. 그리고 야릇한 눈빛만 텅빈 시간을 다독이고 있다. 좋은데요? 네, 그냥 나들이길로 하십시오. 네, 그냥 사행시가 멋진 시가 돼버렸네요. 네. 네, 사행시를 보냈는데, 그냥 나들이길이라고 하는 시가 돼버렸어요. 예, 그런데 좋아요. 예, 시가, 낙엽시가 아주 좋은 낙엽시가 나왔네요. 네, 다리양님, 꿈백님, 와락. 네, 다리양님, 교수님 사행시 보낸 것인데요. 다리양님, 나들이길이 아니고 사행시인데 그렇게 됐다고. 백합향님, 꿈백님, 어서오세요. 네, 다리양님, 교수님 예쁜 교정 감사드립니다. 꿈백님, 백합향님, 반가워요.
다래양님, 그냥 나들이길에 시로 하겠습니다. 네. 김부배님, 사행시로 또 하시면 되죠. 두 작품, 시 멋져요. 멋지고 좋아요. 예. 네. 뻥새님이 시조를 하나 올렸네요. 시조를 하나 올렸네요. 네. 다래양님, 사행시로 한편더 해주세요. 교수님. 예. 알겠습니다. 네. 다리양님, 부배우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네. 백합향님, 사행시 정말 좋네요. 멋진 시 탄생 축하드려요. 네. 꿈백님, 나들이길 시 멋져요. 네. 야, 사행시로 한번 더 자고. 사행시로 한번 더 잡니다. 네. 한번. 네. 뻥새님이 시조를 올렸어요. 무등산이라는 시조를 올렸고요. 네. 네, 사행시로 한번 더 자고요. 네, 사행시로 한번 더, 이걸 사행시로 한번 더 볼까요? 사행시. 복사를 해서 이게 사행시. 사행시로 한번 해볼까요? 나들이길을 요리하고, 나들이길, 사행시. 사행시, 옴 교정본. 자, 사행시로 한번 가볼까요? 사행시로. 네, 사행시. 나들이길, 유월이 향기 없고서, 이별 띄워대면, 누구야, 나. 누렇게 곰사가 가던 지난 이야기가 울먹거려도, 나, 누, 구차한 변명 한마디 없이 뒷걸음질 치는 그리움을, 야, 야릇한 눈빛으로 텅빈 시간을 다독이는 노을빛 이근데. 자, 나들이길, 유월이 향기 없고서 이별 뛰어대면 나들이길에, 유월이 향기 없고서 이별 띄운다고? 나들이길에 유월이 향기 없고 나서면 향기 없고 나서면 누렇게 곰사가 가던 추억이 울먹거려도 구차한 변명 한마디 없이 뒷걸음질 치는 그리움. 야릇한 눈빛으로 야릇한 눈빛으로 노을이 다독 텅빈 시간을 다독이는 눈빛으로 노을이 텅빈 시간을 다독 다독 다독거린다 그리움 야릇한 눈빛으로 노을이 텅빈 시간을 다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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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독거린다 다독거린다
나들이길에 유월이 향기없고 나서면 나들이길에 유월이 향기없고 나서면 누렇게 곰사가 하던 추억이 울먹거려도 구차한 변명 한마디 없이 뒷걸음질만 치는 그리움. 야릇한 눈빛으로 노을이 텅빈 시간을 다독거린다. 다독거리고 있다. 다독거린다. 다독거리고 있다. 야릇한 눈빛으로 노을이 텅빈 시간을 다독거리고 있다. 이렇게 할까요? 예. 사행시 가래양. 나 누구야? 나. 나들이길에 유월이 향기없고 나서면 누렇게 곰사가 가던 추억이 울먹거려도 구차한 변명 한마디 없이 뒷걸음질만 치는 그리움. 야릇한 눈빛으로 노을이 텅빈 시간을 다독거리고 있다. 이렇게. 구차한 한마디 없는 그리움. 구차한 한마디 없는 그리움. 구차한 변명 한마디 없이 뒷걸음질만 치는 그리움. 이게 더 나은데? 예. 구차한 한마디 없는 그리움보다 구차한 변명 한마디 없이 뒷걸음질만 치는 그리움. 이게 더 나아. 예.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예. 자, 이게 더 낫습니다. 네. 자, 한 작품으로 사행시도 건지고, 네, 시도 건지게 된, 네. 다리양님, 멋집니다. 네. 짝짝짝. 네. 자, 그리고, 아까 누가 올렸는데, 아까 누가 올렸죠? 산사 가는 길, 다리양님 거네요? 네. 산사 가는 길, 다리양님 거네요.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시조인가요? 산사 가는 길. 담쟁이 넝쿨들이 간절함 감아 올려. 시조 같은데요? 에, 감아 올려. 에, 가람에 턱 깨고서 침묵을 끌어안고, 에, 풍경은 정멸의 계절 탐닉하며 깨운다. 오, 담쟁이 넝쿨. 근데 이건 안 되는 게 담쟁이 넝쿨이 한 단어예요. 이렇게 담쟁이 넝쿨이 이게 한 단어라고. 이게 담쟁이 띠고 넝쿨 이게 아니라 담쟁이 넝쿨들이 7이라고 7. 인기 안 되죠. 예. 담쟁이 이게 안 돼. 담쟁이 넝쿨이 한 단어니까 안 돼. 산사 가는 길. 아, 넝쿨. 담쟁이 하지 말고, 예, 푸르, 어, 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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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릇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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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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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르른 넝쿨들이 간절함 감아 올려. 삼사삼사. 가람에 턱 깨고서, 가람에 턱 깨고서, 가람에, 바람 아니야? 바람 아니야? 바람에 턱 깨고서, 침묵을 끌어안고, 침묵을 끌어안고, 바람은 그럴까? 바람은 턱 깨고서, 침묵을 끌어안고, 아, 푸르른 넝쿨들이 간절함 감아 올려. 푸르른 넝쿨들이, 예, 푸르른 넝쿨들이 에, 간절함, 푸르른 넝쿨들이 간절함 감아 올려. 바람은 턱 깨고서 침묵을 끌어안고, 여기까지 좋은데? 끌어안고, 풍경은 정멸의 계절, 추억의 계절, 그까? 그냥 추억의 계절에 알아듣기, 추억의 계절 탐닉하며 깨운다 이러면 되지 않을까? 바람에 턱 깨고서 침묵을 끌어안고,
바람에 턱 깨고서 바람에 푸르른 넝쿨들이 간절함 감아올려 바람에 턱 깨고서 침묵을 끌어안고 풍경은 추억의 계절 탐닉하며 깨운다. 풍경은 추억의 계절 탐닉하며 깨운다. 이렇게 할까요? 예. 읽어볼까요? 바람은 근데 바람에 턱 깨고서 되고 바람은 턱 깨고서 침묵을 끌어안고 자 바람에도 되고 자 산사 가는 길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산사 가는 길 달의 양 푸르른 넝쿨들이 간절함 감아올려 바람에 턱 깨고서 침묵을 끌어안고 풍경은 추억의 계절 탐닉하며 깨운다. 예. 괜찮죠? 자, 김부배님 산사 가는 길 잔잔하고 멋져요. 백가평님 산사 가는 길시 멋져요. 짝짝짝. 네. 자, 무등산이라는 시조를 뽕새님이 올렸는데요. 자,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서석대 앞에 서면 웅장한 괴암개석, 예, 웅장한 괴암개석, 예, 웅장한 괴암개석, 천년을 보살펴 온그 업적 무한하니, 백성을 위로해주는 엄마 같은 유명산 그랬네요. 백성보다 시민을 그래야지, 시민. 현대니까. 시민을 위로해주는, 네. 시민으로 해야죠. 예, 서석대 앞에 서면 웅장한 괴암개석 천년을 수천년 보살펴온 수천년 보살펴온 그 유용이라 업적 그 유용, 아름다워, 그럴까? 아름다워. 서석대 앞에 서면 웅장한 괴암개석 수천년 보살펴온 그 유용, 아름다워. 시민을 위로해주는 엄마 같은 유명산이 좀 그래. 엄마 같은 시민을 위로해주는 엄마 같은 사랑산, 엄마 같은 유명산, 유명산이 좀 그렇죠. 예, 웅장한 괴암개석 서석대 앞에 서면, 예, 웅장한 괴암개석 서석대 앞에 서면 그것도 괜찮네. 모우산, 웅장한 괴암개석, 서석대 앞에 서면 웅장한 괴암개석, 서석대 앞에 서면 수천 년 보살펴온 그 유용 아름다워. 예, 바꿔도 되겠네. 서석대 앞에 서면 이렇게. 예. 웅장한 괴암개석 서석대 앞에 서면 수천 년 보살펴온 그 유용 아름다워 서민을 위로해주는 엄마 같은 멋진 산 그럴까? 멋쟁이 엄마 같은 멋진 산 유명보다는 나 모우산도 좀 그렇고 치맛자락 펼친다 시민을 위로해주는 치맛자락 펼친다. 치맛자락 펼친다. 시민을 위로해주는 치맛자락 펼친다.
근데 아통님이 엄마 같은을 쓰고 싶은 것 같은데. 아, 치맛자락 펼친다. 웅장한 개암계석 서석대 앞에 서면 수천 년 보살피온 그 유용 아름다워. 서민을 위로해주는 치맛자락 펼친다.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네. 아, 다리양님이 치맛자락 펼친다를 안내해 줬고요. 저 아통님이 웅장한 계암괴석을 앞으로 가도록 안내를 해줬기 때문에, 네, 뻥새님은, 네, 아통님하고 다량님한테 커피 자판기 한잔 이상, 아보카토 한잔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죽기 전까지 대접을 해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오세요. 짠. 가만있어봐. 괴암괴석이라고 그런가? 괴암괴석이 있나? 기암 아니, 기암? 기암괴석 아니야? 기암괴석. 기이하고 괴상하게 생긴 바위와 돌. 기암이라고 해야 되지? 기암. 괴암이 아니라 기암 아니야? 기암. 기암괴석 이렇게 기암괴석 기암괴석 맞죠? 네. 자, 나오세요. 맞지? 무등산 뻥새 웅장한 기암괴석 서석대 앞에 서면 수천 년 보살펴온 그 유용 아름다워 서민을 위로해주는 치맛자락 펼친다. 좋은데요? 네. 네, 55분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통님, 아메리카는 제가 살게요. 다리양님, 뻥새님 덕분에 무등산을 그려봤어요. 그것도 행복합니다. 다리양님, 아통님, 저도 사주시나요? 뻥새님, 네, 아통님, 다리양님,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냈습니다. 보냈다고? 뭘? 커피를 보냈다고? 아통님, 뭐 좋아하신가요? 다리양님, 아통님, 저는 아보카토 아메리카노가 다 좋아요. 프리마 설탕 안 들어가면 모두 오케이. 기부배님 장훈감입니다. 색다르기와 멋진 시조입니다. 정장 치맛자락 펼친다. 멋집니다. 다리양님 부배님 치맛자락 펼친다. 아, 멋졌는지요? 희희 행복합니다. 백아평님 저는 덤으로 한잔 마실게요. 저도 사주세요. 네. 저도 수고했으니까. 네. 사줄 때 같이 사주세요. 다리양님 뻥새님 안 받았어요. 뻥새님 안 왔답니다. 뻥새님 커피 안 왔대요. 아, 안 왔대요. 백합향님 증인으로, 예, 아통님, 아, 강주에 와서 기록 101장 참여하세요. 아통님, 광주까지 오라고? 성남도 있고, 저기, 저, 세종도 있는데, 광주까지 오라고요? 뻥새님, 기다리세요. 아니, 커피가 가고 있대, 지금. 3시간 반 걸린대. 예. 가고 있대, 가고. 예. 아침 새벽 3시 반이나 도착할 거래. 예. 네, 다리양님, 아통님, 강주까지 오라고요. 예, 다리양님, 서울로 오세요. 아통님이 서울로 오세요. 제가 밥, 커피 다 살게요. 아통님, 그래야 얼굴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네. 자, 그러면, 오늘, 네, 낭만 대통령의 작품 하나 읽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교정본들 읽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록수 101장, 장원 수상작 읽어드릴까요? 예. 자, 상록수 101장, 장원 수상작, 의자 읽어드리면서, 그리고 여러분 교정본 읽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나오세요. 짠.
상록수 백일장, 장원 수상작, 의자, 박덕은. 재개발을 앞둔 밤골 마을. 억척스러움 뒤로하고 이제는 서두를 것 없는 한 생이 골목에 나앉아 있다. 철거될 집을 아슴아슴 바라보는 눈빛 때문에 오후가 과묵하다. 모든 걸 다 불태운 후에야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는 듯 주저없이 길에 오른 마음. 앙상한 네 개의 다리를 기웃거리는 바람은 사연 많은 자국들의 귀 기울이느라 고요하다. 분주하게 끌려 다니느라 휘청거리는 일상도 시들어 더 이상 없다. 늦은 귀가로 허기진 하루를 품어주느라 해진 무릎. 이제는 마음이 외져 아슬아슬한 길고양이 같은 영혼들을 다독인다. 한평생 저릿저릿한 아픔 감싸주며 남몰래 눈물 흘리는 어머니처럼. 부러진 나뭇가지 같이 금이 간 등받이에는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가 배어 있어 지나가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낮춘다. 그 틈새에서 새어나오는 온기가 따뜻하다. 남겨진 유물은 경건하다. 긴 시간 탐금질하며 온몸으로 써 내려간 자문서 같은 것. 저녁은 헐거워지는데 가로등 불빛으로 환한 문장들, 그 낭낭한 울림으로 담장 밖으로 뻗어가는 휴식은 저리 소담하게 꽃망울을 엮고 있다. 고운 논줄, 거친 논줄, 고운 대국, 토란 줄기를 넣고 끓인 국, 고운 때, 조금 묻은 때, 고운 말, 바른 말, 거친 말, 굳은 말, 낮은 말, 고운 말쓰기, 고운 말쓰기 운동, 고운 모래, 가는 모래, 굵은 모래, 잔모래. 윤봉길 의사, 전설의 용. 어두운 긴 터널 속 퀴퀴한 세월 속에 지겹게 갇혀버린 민족의 슬픈 운명. 부단히 떨쳐내고자 온몸 던진 애국자. 병원, 전설의 용. 이렇게 아픈 남자, 저렇게 아픈 여자. 절망에 잔뜩 절어 수없이 들락날락. 불안감 떨쳐버리려 이리저리 헤맨다. 기록, 꿈 고박이백. 내 안의 작은 샘물이 호흡 가빠질 때 크고 작은 사연들을 담은 일기장을 꺼내 사색에 잠긴다. 상념의 긴 나날들 이제 할 때도 불쑥불쑥 가슴 깊이 타들어간 설렘이 하늘 위까지 뛴다. 형언하기 어려운 생각들이 하얀 종이장 한 귀퉁이에 자리 잡고 길게 늘어선 글 속 그 돌다리를 건넌다. 아픈 아이 안고서 여기저기 헤맬 때 경험들이 옮겨놓은 처방 지침서 가슴에 담는다. 온갖 생각들이 훨훨 날아가 버릴 때마다 버팀목 되어 인도해주는 양석.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나를 놓아버려도 사부작사부작 손길 잡아주는 기록이 되어 숨쉬고 있다. 솔직하고 담백한 글귀들이 또 다른 나를 다독이며 포물선을 그어댄다. 거울 속에 내비치는 생각과 느낌, 웃음 속에 솟는 눈물과 슬픔 속에 피는 즐거움, 가치한 천진무구한 자필, 댄잎처럼 올곧게 찬잔히 일깨워준다. 기록, 형국. 누렇게 빛바랜 종이 가위로 오려 풀칠하고 두꺼운 책 올려놓으니 다리미질한 듯 이쁘다. 빨간색으로 밑줄 치고 야광펜으로 덧칠하여 새로 지은 별명 따라 가지런히 줄 세운다. 수십 년 동안 손때 묻은 바인더북 쌓이고 쌓여 500여 권 이름표 달고 공부방 지키며 반기니 여성 문제는 우먼 파워, 청소년들이여 꿈을 갖자 즐거운 세상을 세상 향하여 낭만의 시 줍는다. 술 많이 마시면 추풍 낙엽되어 건강 잃고 차찬에 젖은 추억자락 첫사랑의 그리움에 설레며 조선 왕조 실록에 담고 한마는 60년대의 삶, 선조들 슬기와 치에 모아 희망의 꽃 피운다. 기쁨 주며 반기는 꽃 줄줄이 이름표 달아주어 꽃나무 풀 잡초 야생화 약초로 분류해 꽂는다. 폰 메모장에 기록하여
컴퓨터에 저장하지만 따라잡을 수 없으니 너를 향한 마음 너무나 크고 오가는 정 깊이 깊어 인생의 길잡이 되고 삶의 안내자 되었으니 기록이라는 너 아름답다. 나 누구야? 사행시 뻥새. 나이 한두 살 먹어갈수록 더욱 그리워지는 고향. 누구나 향수 느끼게 되는 어린 시절 뛰놀던 골목길. 구수한 사투리로 반겨주는 어르신들의 미소. 야속하게도 친구들 객지로 다 떠나고 없어 쓸쓸하구나. 우물 다래양. 허름한 시간이 헐벗은 채 신혼 시절까지 녹여놓고 일렁일렁. 엄마의 그리움도 퍼올려대고 눈물도 버무려 숨긴다. 고단함을 주렁주렁 매달아 고개하는 두레박. 맑디 맑게 끌어당겨도 몸넘긴 하지 못하고 내 바퀴의 갈증만 풀고 있다. 재개발 앞둔 마을 억척스러움 서롯이 묻어두고 서둘러 떠나간다. 지난 흔적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기록으로만 남아있다. 벌집처럼 각진 둥지들만 질비하게 서서 중눈길 잡아 끌고 있고 기억을 더듬거리며 가는 젠걸음에 아픔이 매달리고 어둠 속을 헤매고 헤매며 언덕길 내려오던 목마름, 가로등이 밝혀놓은 지난날 이야기에 주저앉아 넋두리 흘리며 또다시 울먹이다 뒷걸음질 치는 서러움으로 탈피 품어 안고서 그리움 길어 올리고 있다. 강가에서 첫사랑, 이토록 싱그럽게 흔드는 바람 한 점, 청아한 사색으로 이내 몸 감싸더니 사랑도 잠시 재우고 쓰러진다 윤수레. 물 위의 정원 뻥새. 원본인데요. 예. 물 그림자 뻥새. 잔잔한 호수 위에 둥실 떠 있는 조그만 섬 하나. 알록달록한 모자를 쓰고 물결에 출렁거린다. 헤엄치는 한 쌍의 물오리 다정하게 물속을 들락거린다. 장미꽃 접시꽃 봉숭아꽃 조화 이루어 한껏 멋을 부린다. 은근슬쩍 청송은 우뚝 솟은 청송은 은근슬쩍 웅장한 차태를 우리 위에 눕힌다. 연술에 비친 정원의 출렁거림 선상의 교향곡 잔잔히 전한다. 사랑 가득 안고 풀벌레들의 자장가 삼아 마음 편히 눕힌다. 쉼표 김부배. 시간아 멈춰라 마음아 힘내라 지치지 않도록 보듬어 주어라 가슴아 웃어라 힘들지 않도록 손잡아 주어라. 아통 사행시. 나이 들면 기억력도 마음도 약해지니 누가 말해도 잘 잊어버리고 사는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야속하게도 사랑의 추억밖에 없더라. 나들이길 다래양. 유월이 향기 없고서 이별 띄우면 누렇게 곰사가 가던 지난 이야기 울먹거리고 구차한 변명 한마디 없이 그리움은 뒷걸음질 치고 야릇한 눈빛만 텅 빈 시간을 다독이고 있다. 산사 가는 길 다래양. 푸르른 넝쿨들이 간절함 감아올려 바람에 턱 괴고서 침묵을 끌어안고 풍경은 추억의 계절 탐닉하며 깨운다. 사행시 다래양. 나들이길에 유월이 향기 없고 나서면 누렇게 곰사가 가던 추억이 울먹거려도 구차한 변명 한마디 없이 뒷걸음질만 치는 그리움, 야릇한 눈빛으로 노을이 텅 빈 시간을 다독거리고 있다. 무등산 뻥새. 웅장한 기암괴석 서석대 앞에 서면 수천 년 보살펴온 그 유용 아름다워 서민을 위로해주는 치맛자락 펼친다. 여기까지인가요? 네. 안 한 분 없나요? 다 했나요?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로라님 오셨네요.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로라님, 뻥새님, 다리양님, 아통님, 김부배님, 백합향님, 다리양님, 꿈백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별풍선 쏴주신 다리양님, 김부배님, 뻥새님, 네, 그리고 시교정료 별풍선 쏴주신 다리양님, 김부배님,
아, 복 많이 받을 겨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겨 올해 내 전국구문학상 두세 개 이상 꼭 받게 될겨 믿습니다. 자,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짠짠짠 짠.